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태성 목사라고 합니다. 큐티 전에는 영상을 여러분 좀 보셨을 거고요. 이제는 목소리로만 음성으로만 여러분 듣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여러분 뵙는 분도 계시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홈페이지 사진으로 보시다가 직접 처음 뵙는 분들은 실물이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7, 80% 정도 되시고,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침묵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큐티 음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도 제 안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친근감이 저한테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실라부스를 받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앞뒤 한 페이지로 해서 제가 좀 내드렸습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본문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선지서 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선지서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짧습니다. 짧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사야서 같이 이렇게 긴 선지서를 만나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마치지 않죠. 또 그리고 조금 하다가 이제 다른 본문에 좀 들어왔다가도 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이제 심판과 뭐 위로와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나타나면은 큐티를 할때 여러분 아마 오늘도 또 이렇게 찔리는 말씀, 내일도 또 찔리는 말씀, 그 다음 날 하루 잠깐 위로를 받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심판의 말씀 넘어가고, 아마 이런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또 이거 실제로 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할까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사야의 뭐 배경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구조, 그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개관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그 전체 큰 1번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였느냐? 먼저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이 아니죠.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사야라고 이제 많은 이렇게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린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배경입니다. 배경 자체는 상당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구도라든지 그런 비율이라든지 색채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사야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그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우리 박영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호세아서 강의를 통해서도 그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들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 어떤 세계적인 대제국들이 서로 각축을 펼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팔레스틴이라는 그 좁은 땅덩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과연 우리가 시야를 두고 우리가 의지를 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스알 야숩과 둘째 아들은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 본문을 제가 큐티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 번 틀렸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빠르게 하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예, 한번 해볼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저보다 발음이 훨씬 좋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첫째 아들은 스알 야숩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좋은 느낌이에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야,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구나. 남은 자는 돌아오는구나. 근데 참, 예, 하나님이 참 이렇게 짓궂으신지 아니면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이사의 가정사에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먹이가 빨리 사라진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런 침략, 약탈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 아들 넣었을 때와 그리고 이름을 붙였을 때와 둘째 아들 이름 붙였을 때 이사야는 아마 마음이 좀 많이 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직업은 물론 이제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저희가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 아마 유대 그 전성에 따르면은 아모스가 왕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과 아련하고 만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뭐 제사장이나 그 어떤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왕과 만나는 것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처럼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여러 전성을 통해서 아마 왕족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역대기를 정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서기관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기관이면은 왕실이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왕실이 돌아가는 걸 다 알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역사라든지 당시에 어떤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볼 때도 이사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을 했고요. 아마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제가 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은 해인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그래도 그 왕 중에서는 아주 건실하게 선한 왕으로 열심히 했던 왕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왕이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여기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땅에 왕이 죽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참된 왕을 바라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소명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 보시면은 이사야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본 구조. 크게 한 두 가지, 두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한 세 단락 정도까지도 보는데요. 저희가 한 보통 두 단락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의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 좀 이렇게 회복보다는, 물론 회복도 간간히 나오지만은 회복보다는 주로 어떤 심판과 어떤 그런 채찍질에 해당하는 그런 예언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65장, 66장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치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정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이스라엘, 새롭게 만드시는 예루살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그렇게 해서 크게 한 두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전환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환 구절은 이사야서 39장과 40장 곡이 이제 그게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6장부터 39장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약간 생뚱맞은 스토리가 나와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 내용들을 충실하게 선지자와 어떤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36장, 39절에서는 그냥 역대상하처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냥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고,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셨던 그런 사건들, 그 사건들이 나오고, 40장부터는 또 회복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6장과 39장은 이사야서를 반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본 구조를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주제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안경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 저기 안경 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쯤은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안경에 얽힌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분당오리교회에 온 지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분당오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작년에 이제 유난히 겨울에 뭐가 많이 왔습니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오리교회에 와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제가 첫 사역을 정말 첫 사역이니까 얼마나 양복도 제가 촥 입고 이렇게 코트 해가지고 처음 따고 와서 첫 사역을 제가 제설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제설 작업을. 근데 이제 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제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조금 외곽 교구이기 때문에 그날 그때 따라 조금 멀리 사시는 분이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도심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논밭, 벌판이죠. 벌판 지역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벌판 지역이 나오니까 눈이 막 쌓이니까 눈이 부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것이 있으니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선글라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뭐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신방을 가서 이제 우리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성도님을 만나서 인사를 깍듯이 드리고 약간 당황하신 표정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다고 저분이 아실 것도 아니니까 제가 너무 능숙한 자세로 들어가시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깜깜해요. 거실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 성도님한테 저기 성도님 정말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님이 그때 우리 전도사님도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아마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좀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표정을 좀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꼈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끼니까 모든 게 어둡고 차를 가져오는데 차도 이 커피 같고 그냥 커피도 아닌데 커피 같고 뭐 하여튼 너무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제 안경을 꼈죠. 끼고 이제 그 거실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환하고 그냥 그 성도님도 얼굴이 너무 잘 보이고 제가 마시던 것도 커피도 아니고 모든 게 이제 정상을 되찾았어요. 뭐 저는 이렇게 지금 1년여가 흘러서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철저한 비밀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이제 안경이라는 어떤 작은 소위 말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틀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 이 틀이 하나 바뀌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바라보는 무엇으로 이사야를 볼 것인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이사야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많은 사건들과 예언들과 그것이 반복되기도 하고 마치 뭐 교향곡처럼 조금 더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피날레를 새하늘과 어떤 새 땅을 바라보는 어떤 피날레를 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가시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정체성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신정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지만 둘 다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외세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으니까 야,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또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첫 번째로서 증인 국가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타이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뭐 우리가 그냥 정식 타이틀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첫 출발점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출발점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상에서 얻게 됩니다. 물론 뭐 개념 자체는 그 전에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자체를 얻게 되는 것은 야곱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곱 사건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곱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그리고 쫓겨나갔다기보다는 자기가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고 구해보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완전히 지금 소위 말해 바닥을 치면서 쫓겨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던 라반은 자기보다 또 한수가 더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이제 한 가족을 이루고 좀 재산을 좀 축적을 해서 다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강이 있는데 그게 약복나루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지금 그 전날 밤에 이미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 순서대로 다 해서 먼저 보냈고요. 혼자 지금 남아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데 이 강을 지금 못 건너는 거예요. 지금. 강을 건너서 나가기는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에서가 죽일 것 같은 거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겨도 에서한테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경험,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뭐 그림에서는 천사라고 나오지만 어떤 뭐 강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뭐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실험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날이 셀 때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죠. 이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그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바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이전에는 야곱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자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필사적인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이름의 대표자가 야곱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가시면서 환도뼈를 딱 치시잖아요. 다리를 절게 되고 이제 더 싸움도 안 되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스타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의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당신, 그렇게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첫 출발점이고요. 야곱이 이제 여기서 이 경험을 하잖아요. 이 씨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씨름 경험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증인 국가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것인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이제부터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인해주는, 증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이름이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 가게 보시면은 쇼윈도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방식은 뭐냐 하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없으면은 뭐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증인 국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식의 삶을 마치 쇼윈도에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그것을 전시해주고 보여주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바로 증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출발점이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증인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좀 펼쳐져 나갔는가 하는 것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조금만 적어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당시에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짐작컨대 홍수가 있으면 물이 막 이렇게 높게 차잖아요. 높게 차기 때문에 탑을 높게 지어서 탑을 높게 지으면 그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배경들이 이제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높은 탑을 지어서 홍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판과 파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그런 시도, 그것이 이제 바벨탑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것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사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탑을 조금 더 보면요. 바벨탑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고 할 이제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자력 구원을 가지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이제 의도가 나타나는데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대항일 수도 있고 그것을 높이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영유하려는 그런 시도들이죠. 창세기 11장 8절에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 건설이라고 나오죠. 도시 건설. 근데 탑 원래는 탑이었는데 근데 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전체 그 탑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그래서 큰 도시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시라는 게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건데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이제 사실상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도시 문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시골 변방, 변두리로 이렇게 이제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짓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뭐 이사야서 65장, 6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바벨탑과는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탑 사건을 가진 인류를 흩으셨는데 이제 이후에 오늘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이제 시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의 국가가 당시에는 뭐 도시 국가도 많고요. 근데 그 주로 이제 도시 국가인데 도시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도시 국가 규모가 작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몇 개 도시에서 좀 연합해가지고 또 전쟁을 걸어오면은 이게 이제 스스로 방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은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 이 안정감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적이 될 수 있는 대상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정복을 해서 자기의 안정을 스스로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 바벨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탑 대신에 거대한 세계 제국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한 사람, 한 왕이 존재하는데요. 거기 여러분 저기 받으신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데는 거기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도를 했던 바벨론 왕에게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바벨론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뭐 우르, 수사, 바사 이런 이제 그런 도시형 국가들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좀 득세를 했죠. 그리고 바벨론은 수도가 어디냐 하면은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 도시로 수도를 건설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문명을 발전시킨 또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시리아, 아수르. 여기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좀 힘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또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해서 점점 그 판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그래서 이제 니누에 여기서 이제 이 힘을 키워서 바벨론을 이제 침공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또 한 번 더 뭐 힘을 얻게 되는데요. 주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이 밑으로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틴과 뭐 이집트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니누에 여기 나오죠? 니누에. 그 니누에하고 여기 사이에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요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물고기가 토를 해냈다. 뭐 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누에까지 가는데 한 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어떻게 되냐면 그 요나가 아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어떻게 또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되게 좀 고민하면서 뭐 갔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좀 크고 났다가 이제 또 아시리아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느부갓네살은 다시 바벨론 세력인데 여기 있는 이쪽 세력하고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아수르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누에를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니누에가 그때는 요나 거기 있을 때는 조금 회개도 하는 듯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니누에가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맙니다. 이게 나훔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쨌든 뭐냐면은 이런 세계 열방들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길목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소위 말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디스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 살게 된 거죠.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사야 36장 39절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모두가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36장에서 39장 사이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적인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거기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겉으로는 선지자 말도 다 듣고 아 그런가? 그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다른 외교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어떤 자리가 뭐냐면 특별히 이사야 36장 36장과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봐야 될 거냐?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한번 요즘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런 외교적인 관계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스왕이 생각했을 때 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해서는 여기 이 동맹국들도 하고 또 어쩌다가 뭐 애굽도 좀 봐야 되고 아수르한테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다 따져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노선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노선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책 다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루의 사네리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을 아들람멜렉과 사렉카들의 그로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더니 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천사가 이제 직접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근데 사실상 그림에서는 칼을 이렇게 해서 전쟁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전쟁이라는 건 서로서로 준비해서 어느 정도 동등된 곳에서 싸워서 승패를 가르는 건데 이것은 전쟁 자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압도적으로 당하고 아수르는 니느웨 성으로 급히 퇴각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안전한 도시 아닙니까? 니느웨 성으로 퇴각하고 그리고 그 왕은 자기의 자식한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가진 방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 된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이 주제가 뭐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수없이 반복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0장으로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넣어놓습니다. 그전에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정죄와 심판과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다가 요 사건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고리는 바로 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고리가 되는 것이죠.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증언할 수 있는 것, 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쇼윈도에서 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이사야서 지금 36장과 39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부하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길을 가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40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을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왕, 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뭐 같은 왕이었고 그리고 아스 왕, 뭐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뭐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큐티가 여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와, 내가 막 이렇게 뭐 완벽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막 그 하나님 그 당장 항복하라는 그런 문서 그걸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앞에 가져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막 울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선을 달리했던 거죠. 모든 열방들이 가는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가서 결국에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조금 준비하면서 최근에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기 그 교구의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중병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중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도 하고 같이 좀 기도로도 좀 도와드리고 할 일들이 있었는데 참 대개는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갈 때는 제가 되게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뭐 그냥 얻으신 분도 있지만 또 재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갈 때 너무 조심스럽게 갑니다. 말 한마디도 어떻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 혹시나 또 마음에 낙담되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준비해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어보면은 제가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오늘 지금 본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런 히스기야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올인하고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까지는 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까지는 좀 아닌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마음을 딱 이렇게 가지고 이제 권면하려고 하면은 벌써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제가 가진 영적인 통찰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걸 생각한 거죠. 저분은 아직 히스기야까지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고 딱 만나보면은 완전 히스기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분은 아직 옛날에 어떤 야곱의 모습 그런 게 있을 거다. 이 어려움 앞에서 너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 고민하고 딱 하면요. 야곱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외모로도 판단할 수 없고 평소에 어떤 분은 뭐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어디 다락방도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히스기야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고 히스기야과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신방을 해서 만나보면은 아하스과에 훨씬 가까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이건 좀 불안하다 근데 만나보면은 든든한 분이 계세요. 우리 저기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하스과인지 히스기야과인지 야곱과인지 이스라엘과인지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모르는데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분별이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평소 때는 뭐 비슷하게 뭐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또 하다가 뭐 고민하다가 지금 어디 다른데 좀 다른 나라 알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요. 아하스는 다른 곳에 손을 내밉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그게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얻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구원이라는 거 바벨탑도 해보고 그리고 큰 제국을 만들어보면서 스스로 안정감과 스스로 안전함, 구원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이 이사야가 여기서 가장 크게 공언한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아스가 아닌 히스기야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다. 심지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영역, 가장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어떤 뒷일이 필요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사야가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임마누엘, 그 구원을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왕으로서 역사할 것인가 이제 이런 사상들이, 주제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증인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기로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증인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큰 2번인데요. 임마누엘 왕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목사님 여기 약간 더 차갑게 좀 해주실래요? 좀 약간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예. 자, 이제 그렇다면 임마누엘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증인 국가로서 이 증인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고 다스리겠는가? 이것을 이제 이사야 속에서 임마누엘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은 증인 국가로서 지금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주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이 끌려와서 갈대아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갈대아 지역, 다시 바벨탑이 쌓여있던 지역으로 다시 끌려왔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소수의 인원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만 그것은 다수의 인원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입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지역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냅니다. 그게 이제 뭐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보여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를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기원을 찾느냐 하면 보통 바벨론 유수 때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방 민족 속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믿고 싶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하면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로우신 임마누엘 왕.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보니까 아기로우신 임마누엘 왕. 어쨌든 이 주제 자체에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되는 게 있어요. 뭐가 상반됩니까? 단어가 아기와 왕. 언밸런스 하잖아요. 왕은 이렇게 다 뭐 왕관도 있고 뭐 이런 칼도 있고 엄청난 휘황찬란한 그런 걸 다 해야지 왕인데 아기는 뭡니까? 나약하고 무방비 상태고 누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봐서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누가 세우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왕이 이것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임마누엘 한 아기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이방 나라에 대응하려는 왕이 있으려면은 더 무력적으로도 세고 더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왕이 오는 것이 참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데 하나님은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과 압제를 꺾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큰 빛을 비추어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통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안으로 지금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를 다루면서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전사로 전쟁을 치루시는 왕. 자, 이제 보십시오. 아기로 하나님 이제 임마누엘 하신 그 다스리는 왕이 오셨는데 이제 그 왕이 어떻게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느냐 하면은 전쟁을 치루는 모습으로는 전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미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박여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강의하는 게 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사역하면서 야, 정말 목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 마음은 제가 원인데 그렇게 사역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전쟁 아닙니까? 전쟁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는 야곱의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던 이스라엘의 마음,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겠던 아스의 마음, 또 하나는 반대쪽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는데 아기가 오셨고 지금 그 분이 전쟁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하에서 18이네요. 한번 찾아보죠. 여기 지금 오탈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6절. 예, 16절. 16절과 17절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여기시며 자기 발로 스스로를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그 문맥 전체가 용사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용사가 되신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15절에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중재하거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계열, 히스기야의 계열로 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누구 팔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사람에게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대 보시면은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보복하시고 등등 쭉 나오는데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전쟁의 이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전쟁, 그리고 아하스 왕을 히스기야 왕으로 바꾸는 전쟁,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팔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내가 너를 그렇게 바꾸어 가겠다라고 이 전쟁을 그냥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전쟁을 치르신 전쟁을. 제가 그 제자 훈련반을 좀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훈련 우리 하시는 분들도 여기 좀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 누가 있으신가 제가 좀 청문회 좀 적어 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1학기하고 2학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제자 훈련 하셨던 분도 있고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꼭 한번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기 면접 볼 때라든지 얼마나 큰 의욕에. 물론 우리 반은 다 의욕에, 아직도 의욕에 불타 있습니다. 아직도 의욕에 불타 있는데 처음에 몇 달을 지나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면은 내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하고 아하스가 히스기야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걸 처절하게 느끼고 야 내가 그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가 전쟁 갑옷을 입고 구원으로 머리에 투구를 쓰셔가지고 나를 정말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이 전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학기 때는 뭐 힘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다가 점점 힘이 조금 빠지면서 방학 때는 힘이 좀 완전 약간 좀 느슨하게 있다가 근데 2학기 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러면 힘을 조금 빼고 하나님 조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집중하고 나가야겠다. 요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역사하심을 우리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뭡니까? 영적인 상승 기류. 영적인 상승기를 탄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날개짓을 엄청나게 하는데 안 나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한 어떤 건덕지가 안 보이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상승기라고 보면은 내가 팔을 펴면 날 수 있을까? 이제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 이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제가 한 1, 2분만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하면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고기를 그 쪼개고 나서 그 언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쌍방이 이제 언약을 약속을 맺고 누구 하나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 재물을 잡고 죽여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누구라도 이 언약을 만약에 파기하면은 이렇게 된다. 자기 목숨을 이제 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짜겠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물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 잘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등한 언약을 맺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구원, 내가 너를 붙들고 너로 만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고 횃불이 그 쪼갠가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 거죠. 하나님, 아, 이런 신분이구나, 이러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이 구원 자체가. 자, 그 다음 임마누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이 왕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전쟁이냐는 거예요. 어떤 전쟁? 전쟁한다고 해서 그냥 주위의 나라를 다 이렇게 박살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으로 죄악을 전쟁하는, 정복하는 왕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목을 읽어보니까 참 어렵게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렵게 좀. 대속적 죽음을 가져오는 왕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신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러한 왕은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는데 아기처럼 자기의 무장 해제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철저한 패역과 실패로 점철된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러면 죄악을 저질렀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철저하게 그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신 지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왕이시지만, 평화의 왕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무장해제를 당하셔야 됩니다. 그 죄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화려한 의복과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적 특권을 버림으로써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2절에서 6절에 있는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펴시는 동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다음 이사야서 52장, 53장 12절 하반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왕이시지만 범죄자 중에 하나로, 가장 나약한 자로, 그 죄를 담당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그 일들,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그 신라골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서사시처럼 쓰여진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을 아주 이렇게 좀 장엄하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잠깐 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온 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통치권을 가진 이 하나님 전체 다스리는 우주 안에 아주 뭐 이상한 소문들이 이제 도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신이시고 그 엄청난 그 온 만유의 주제께서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삼을 존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다 발칵 뒤집혔어요. 그냥 일반적인 신용된 천사도 아니고 그냥 높은 장관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온 우주 피조계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과연 누가, 어떤 존재가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막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루시퍼,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반역 일으켰다 그러고 그냥 이제 우리 참고 삼아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사람 그 피조물들이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도대체 누구냐 되게 막 궁금해하고는 그런 찰나에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루시퍼가 이제 사단이 그것을 꾀어서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아 그거 보라고 야 하나님 저 인간들은 우리 천사 수준만큼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죠 모든 그 피조물들 그 영적인 존재들 권세자들의 입을 한 번에 막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 얘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냥 아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아 정말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피조물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거기서 이제 입을 닫고 그 가치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이제 뭐 그 뒤에 사건을 쭉 나가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만드는 이 전쟁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싶고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게 만들고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 죄악을 모두 그에게 담당케 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케 만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한나 천사가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대신. 그래서 지금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뭐가 나냐면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하나님이요. 그대 수식어들이 하나님께 해당되는 수식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왕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전쟁을 그분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파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히스기야의 계열 그리고 이스라엘 계열로 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조금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큐티를 여러분들 뭐 저도 큐티를 하지만 큐티를 하시면 어떤 때는 적용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일주일 7회 중에 몇 번 정도 아, 오늘은 정말 내가 큐티를 했구나. 아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적용도 되고 이런. 날이 7일 중에 몇 번 정도 됩니까? 며칠 정도 됩니까? 예,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여러분 표정을 읽으면서 대충 왔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게 사실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걸 말씀을 들으면 또 순종을 해서 실천한다고 해서 그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뭐 좋지만 않잖아요. 그래, 이걸 전쟁인 것 같은데 어떤 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피조물이나 그 어떠한 정사와 근세도 그 어떠한 상황도 나를 엎을 수는 없다. 왜냐? 이건 주님의 전쟁이니까. 이사야가 지금 목 놓아 소리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모든 왕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좀 바라보고 다른 것도 좀 바라보고 다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자. 히스기야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히스기야 사건을 넣어놓고 회복과 구원의 방향으로 40장 이상부터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임마누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네 번째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까지 나가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일으켜 열방에 빛을 전하게 부르시는 왕
열방의 빛을 부르시게 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사야의 주제 본문 뭐 구호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읽으실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까 안경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안경과 우리가 가진 한계의 안경으로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일어날까요? 일어나야 될까요? 많이 일어나 봤는데 너무 많이 쓰러져가지고 이제는 좀 조금 이따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전쟁이고 하나님이 저와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전쟁이니까 이것을 선포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그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심정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우리 일어나서 저 외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뭐 서기관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거 구약의 말씀 다 보고 율법 말씀 다 봤는데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건 맞다. 이거 하나님 전쟁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마 이런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는 우리가 가진 안경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게 내 전쟁이다. 아스의 안경, 야곱의 안경 좀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안경, 히스기야 안경 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65장인데요.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입니다. 가장 후반부요.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66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두 절을 읽으셨는데 여기 다 누가 이것을 창조합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제 이 전쟁의 이제 우리 종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종말을 보고 있어요. 전쟁의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죄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종말론적으로 무엇을 보게 하냐면은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아스와 히스기야 곡에서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고민하고 있고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까요? 아직 그 단계에 있지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마침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든다면은 우리가 이 안경을 좀 바꿔가지고 만약 우리 가정을 본다면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우리 뭐 자녀를 보거나 우리의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냐 뭐는 애들 볼 때 아 쟤는 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내 자신을 보면은 아 역시 나는 이 모습 그대로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적용해 본다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나의 마음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이 전쟁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큐티 묵상을 하고 보통 아침에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 묵상을 하고 눈을 딱 떠서 이제 우리 가정주부 같은 분들은 또 아침 식사도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해주시나 봐요.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뭐 남자분들 경우에는 뭐 또 출근 준비도 하고 또 뭐 애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의 전쟁이 오늘도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 밖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은 비록 아하스와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히스기야같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안경을, 안경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이 손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그런 이사여서 전체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증인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로 가기로 우리는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쟁과 같은 삶이죠.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소리 높여 부르는 그 정말 어려운 국제정세 가운데 있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을 보아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바로 이 시각으로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써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이사야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 생각하면서 이제 야곱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오니 주님 일하실 때 내가 또한 동역자로 최선을 다해 돕게 하시고 주님 손길 닿는 곳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의 새로운 안경을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